2026 월드컵 예선 전경기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안녕하세요. 건방진 리뷰 K리그의 이건 강지현입니다. 네, K리그 28라운드 경기 또 치러졌습니다. 가장 핫했던 경기 FC서울과 강원FC 경기를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팀 모두 진짜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핫한 팀이고요. 양팀이 이제 서울도 그렇고 또 강원도 그렇고 4연승을 달리던 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팀의 격돌이 이번 라운드에서 가장 최고의 빅카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경기 일단 결과를 말씀을 드리자면 FC서울이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 경기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전에 FC서울이 올 시즌에 FC서울이 보여준 최고의 경기력이었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축구를 예고를 했는데 그 공격적인 축구, 뭐 링가드, 루카스, 강주혁, 1류축구까지 다 투입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줬던 그런 전반전이 됐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대로 두팀 모두 지금 4연승을 달리면서 강원은 선두를 달리고 있고 서울은 이제 상위권으로 도약을 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요. 그 길목에서 만난 두 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됐었고, 그 중에서 특히 FC 서울이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전반전을 완전히 지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링가드, 루카스 그리고 강주혁의 일류첸코까지 원톱으로 나오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예고를 했는데요. 경기 시작하고 1분도 안 돼가지고 루카스 선수가 중거리 슛을 시도하면서 포문을 열었고요. 전반전에 10개의 슈팅을 시도하면서 거의 뭐 10개의 슈팅을 시도했고 서울이 7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했거든요. 강원이 1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하는 동안 서울이 공격을 지배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마무리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경기 내용을 보면은 링가드 선수가 중앙에서 굉장히 좋은 영리한 움직임을 가져가지고 그리고 야잔부터 시작해가지고 후방에서 하는 빌드업이라든지 아니면 루카스랑 일류첸코가 같이 만들어 나가는 공격에서의 준비된 전술적인 움직임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경기력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결국은 전반전에 두 골을 뽑으면서 경기를 쉽게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 뭐 전반 32분에 이승모 선수의 중거리 슈팅으로 또 멋진 선제골을 뽑아냈고 이때부터 서울이 상당히 경기를 이제 더욱더 지배했던 경기를 더욱더 압도하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또 쐐기골이 되게 멋있었습니다. 41분에 최준 선수, 링가드 선수의 그 역습으로 인해가지고 추가골까지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봤었던 반더벤과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골을 생각하게 할 정도의 골이었거든요. 특히나 두 번째 골이 상당히 멋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하프라인 좀 아래에서 최준 선수가 공을 빼앗은 다음에 좀 길게 드리블을 치고 갔는데요. 뭐 속도나 아니면 마무리 능력이라든지 판더벤과 손흥민 선수의 골을 비교하면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골 나오는 과정이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어가지고 최준 선수가 하프라인 뒤에서부터 끊어가지고 드리블해서 들어갔고 링가드 선수에게 내준 다음에 링가드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2대0을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전반전에 이제 서울이 2대0을 만들면서 승기를 잡았고 강원이 반격을 해야 되는데 이 경기에서는 강원이 좀 아쉽게도 반전 드라마를 쓰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 그 강원 광주와의 경기에서는 두골 먼저 내주고 세 골을 집어넣으면서 역전승을 거뒀었는데 이상하게 또 이제 FC서울과의 경기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강원 팬들은 정말 큰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 예, 강원이 후반전에는 주도권을 좀 가지고 가면서 더 많은 공격을 시도를 했거든요. 후반전에 9개의 슛을 기록을 했는데 유효 슈팅이 단 한 개밖에 나오지 않으면서 좀 아쉬운 모습이었고요. 뭐 강현우 선수의 선방도 있었고 수비의 좁은 부분도 있었지만 이날 경기에서는 FC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가득 채운 FC 서울 팬들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서울은 굉장히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도 예, 토요일 저녁에 3만 4천 명 정도의 관중이 모였거든요. 예, 굉장히 분위기가 뜨거웠고 강원이 공격을 시도하면서도 후반전 초반부터 좀 급한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게 마무리에서 좀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FC서울의 수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제 특히나 야잔을 데리고 옴으로 인해가지고 야잔이 이 FC서울의 야잔 사령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뭐 적응 보통은 이제 새로운 리그로 오게 되니 새로운 팀으로 오게 되면 적응을 해야 되는데 야간이 적응할 시간도 필요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도 보였어요. 네, 맞습니다. 야잔 선수가 동아시아 쪽에서는 지금 처음 뛰는 거거든요. 말레이시아에서 뛴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날씨도 좀 다를 거고 경기장 상황도 다를 텐데 투입되자마자 첫 경기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날 경기에서도 자신의 장점을 살리면서 빌드업에 관여를 하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후반전에 강원이 좀 포스트의 높이를 높이면서 공중볼을 계속 겨냥을 했었는데, 야단 선수와 김주성 선수가 효과적으로 막아내면서 강원한테 좋은 슈팅을 내주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야자 선수는 지금 또 이제 9월 달에 열리는 월드컵 최종 예선 요르단 대표팀에도 선발이 돼가지고 계속 꾸준히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야자한 선수의 또 발끝을 또 여러 가지 몸싸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을 또 FC서울 팬들이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볼것 같은데 또 요르단이 또 우리나라와 또이 경기를 펼치지 않습니까? 월드컵 3차 예선에서요. 그때만 조금 못했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있기는 한데 FC서울 팬분들은 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FC서울이 그런 야잔, 그리고 김주성 선수와의 그 호흡이 상당히 녹아들었다. 야잔도 잘하지만 또 김주성 선수와의 호흡도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김주성 선수 이번 시즌 초반에 좀 부상으로 빠져있는 시기가 있었는데, 돌아와가지고 야자 선수가 오기 전까지 권학규 선수랑 호흡을 제일 많이 맞췄었거든요. 그때까지는 좀 불안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한쪽이 조금 더 무게감을 이제 가지고 오다 보니까 옆에서 같이 든든하게 수비를 펼쳐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FC서울이 5연승 지금 이제 오늘 그러니까 이 경기를 승리하면서 5연승을 기록했는데 그 다섯 경기에서 1실점밖에 하지 않았다라는 그 탄탄한 수비력이 5연승을 달리는 그런 발판이 된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FC서울이 5연승을 달리면서요, 와 5연승이면 승점을 15점을 쌓아 올린 거잖아요. 승점 맞습니다. 30점에서 갑자기 승점 45가 되면서 일단 순위는 5위입니다. 그런데 오 지금 1위가 지금 강원인데. 강원이 승점 50, FC서울이 승점 45. 그러니까 54, 울산이 2위고 50, 48, 47, 47, 45, 44까지 이 상위 스플릿이 이제는 정말 촘촘하게 박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역대급 이제는 리그 우승 경쟁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승점 차도 별로 나지 않고 서울이 지금 강원 다음으로 많은 골을 넣었거든요. K리그는 이제 승점 다음에 다득점으로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또 골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골득실을 보는데 지금 서울이 이번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골득실도 가장 좋은 13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이제 뒤에 상위 스플릿, 그러니까 스플릿이 나뉘기 전에 남은 6경기에서 이제 좋은 승점을 가지고 가면은 지금보다 더 높은 순위에서 상위 스플릿으로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 갈수록 K리그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올 시즌 역대급 K리그 정말 너무나도 많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우승 경쟁, 뭐 물론 이제 하위권의 잔류 경쟁도 심하지만 그만큼 또 우승 경쟁이 지금 역대급으로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K리그 계속 일단 이번 주에 이제 29라운드 또 경기 열리거든요. 이 29라운드 경기하고 2주간의 A매치 끝나고 또 계속 이 K리그는 막바지로 계속 가고 있는데 계속 K리그를 주목해 주시면 정말 재밌고 짜릿한 경기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건방진 리뷰 K리그의 이건. 황주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